동거 시대 현명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리더 서정현입니다. 인공지능 기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. 1주 전이었습니다. 방금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 챔피언십이라는 AI 스타트업 가운데서 가장 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3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약 2년 최근까지 이 데리카네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컴페티션에 참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고 쫄보였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 데이카네기를 들으면서 열정이 많이 충만됐습니다. 그리고 이 데이카네기의 맨돈 꼭 다시 회수하고 싶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본 AI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큰 인공지능 챔피언십에 참여하게 돼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이 프로그램 진행진이었고요. 그래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인공지능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공격을 받거나 말을 실수하면 유튜브에 각재돼버립니다.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다 보는데 많이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데이카네기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 보여주신 열정과 그 성공 스토리들 들으면서 아 저런 분들처럼 잘 되려면 이런 거에 도전해야 되는구나. 뭐 내가 기술이 부족하든 아니든 도전을 그래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프닝 멘트로 제가 발표를 클로징해서 드디어 그 해당 과제에서 1등을 수상하였었습니다. 일단 확정된 건 1억이고 25억까지 갈 수 있다는데 좀 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네. 두려운 상황에서 용감한 척을 해보세요. 그러면 진짜로 용감해집니다. 2024년 말 저희 맥클로린 회사에서 런칭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100만 명의 글로벌 유저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저희 맥클로린이 이 사회를 AI Powered Society, AI에 기반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사회로 이끈 모습이 저한테 선명하게 보입니다. 우와, 브라보!